네. 사실 그 오늘 그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 이제 리만 힐버트 코레스폰던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건 솔직히 어렵고 아니 그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 보려는 거는 이각 대응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대응이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리얼 매니폴드 있고 거기 컴플렉스 벡터 번들 위에 있으면 그때 랭크할 벡터 번들을 이제 플랫 스트럭처를 이제 분류하는 게 사실은 제 목적이거든요. 그게 뭔지는 일단 설명드릴 건데 이게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이 플랫 스트럭처라는 거는 좀 다분히 좀 뭐랄까 약간 그 이따 언급은 하겠지만 좀 약간 시프 쪽의 언어로 사실은 기술되는 게 훨씬 더 타당한 그런 스트럭처고요. 이 플랫 커넥션은 그 이제 벡터 번들의 이제 커버처가 죽는 그 이제 그러한 이제 커넥션들의 이제 모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거는 펀더멘탈 그룹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요 지금 매니 요 벡터 번들의 컴플렉스 벡터 번들의 지금 스트럭처 그룹이 지금 GLRC니까 거기에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까지 해서 요세 가지 동네들이 이제 서로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1대 원천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는 게 사실은 요 내용입니다. 근데 얘가 제가 약간 물음표를 약간 써놨는데 특정한 클래스의 레프레젠테이션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요 형태로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벡터번들이 이를 고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플랫번들이라는 걸 이제 오버햄. 그러니까 사실 플랫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벡터 번들을 이제 플랫 번들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의 경우는 걔네들을 모은 이제 이 클래스의 경우는 이제 그 모든 레프레젠테이션하고 모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모은 요 클래스하고 서로 이제 원천 코레스폰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요 쪽에 해당하는 얘기가 사실 이제 시프트 디어레틱하게 좀 보면 얘는 로컬 시스템이라는 거 하고 이제 간단 그러니까 사실 이퀴밸런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로컬 시스템은 뭐냐면은 그냥 로컬리 콘스턴트 시프예요. 그 에미에서 정의는. 그래서 원래 고 이야기도 좀 있고 실제로 이거 관련된 요 키워드로 좀 이제 찾아보시면 시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프를 주고 로컬리 콘스턴트 시프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백합원들 비슷하게 봐서 갖다가 커넥션 주고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일단은 미분기아 사이드에서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시프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요쪽으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뭐 네네. 이 리만 힐버트 코레스폰던스 이게 그 힐버트 문제 중에 하나죠? 기억이 제가 잘안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리만 힐버트 맞아요. 거기서 온 그중에 코레스폰던스 하나가 예, 아마 있을 텐데 이거 코레스폰던스. 리만 힐버트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 23번째 문제였나?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포뮬레이션은 저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거랑 아마 예. 연관해서 이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왜 이게 번들은 컴플렉스 번들을 쓰는데 베이스는 리얼 매니폴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컴플렉스 매니폴드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베이스도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실은 왜 별로 그런지. 상관이 없어요. 요 내용에서는. 요 상관없어요. 내용에서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줘야 이제 홀로몰픽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홀로몰픽 벡터 번들의 경우는 또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때는 제 알기로. 그러니까 베이스는 거의 지금 컴플렉스 매니폴드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다룰 건 뭐, 결국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요 벡터 번들의 그 트랜지션에 관한 얘기가 사실은 중요해지거든요. 사실 이거 다 바꿔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언급하겠지만 이거 리얼로 바꿔도 되고 사실은 뭐 나중에 허미션으로 바꿔도 되고 심지어 이제 매트릭을 갖고 있는 리얼 벡터 번들
이제 매트릭까지도 사실은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다 요거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쵸, 예. 요거를 이제 유니터리 그룹으로 주느냐 네. 아니면 오토그날 그룹으로 주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는 거의 매니폴드의 스트럭처는 그렇게 주요하게 쓰진 않아요. 아, 필요하긴 한데. 예, 궁금했어요. 왜 하나는 리얼이고, 네네. 예, 하나는 콤플렉스인지. 근데 만약에 이 비슷한 얘기를 이제 홀로그래픽 벡터번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네. 그때는 여기에 컴플렉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아, 그리고 이게 그래야 구, 이제 예. 홀로그래픽 섹션이 정리가 되니까 그때. 아, 그리고 이게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일반적인 정리긴 한데, 그러니까 그 베이스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냥 약간 리만 서피스 이런 거를 특정해가지고 생각해서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약간 이건 네네, 이 정리를 그렇습니다. 읽을 때 제 마음속에 M은 리만 서피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요 다음 얘기가 이제 리만 국면에 대한 얘기로 해서 이제 아마 다음에 좀 다룰 것 같아요. 네, 그때. 왜냐하면 리만 공면의 그 커버링들 생각하면은 저 레프레젠테이션 저거 사이클 스트럭처 생각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모노드로미처럼 생각을 예, 하잖아요. 모노드로미들 생각하면은 네. 그래서 제가 그 물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게 사실 있나? 이거 정세가 모노드로미 맞아요. 아, 그렇구나. 예, 결국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네,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좀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좀 유용한 레퍼런스 좀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 괜찮은 레퍼런스 별로 없어요. 그냥 산재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한 거고. 그래서 뭐 대충 이 정도. 코바시 책에 좀 살짝 나와 있고 이거 누군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인데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인트로인 좀그한 노트인데 그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는지 좀 여기 잘 나와 있어서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이런 걸좀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 좀볼 거는 이제 벡터 번들을 이제 지오메트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노션들을 그 리뷰할까 하는데 뭐 사실은 여기 다 친숙하시면 리뷰를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떠신가요? 아, 그냥 오늘 시간이 살짝 많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리뷰 좀 하시고 일찍 끝내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언급할 건 뭐냐면 그 로컬 트리빌라이제이션하고 이제 로컬 프레임하고 이제 서로 관련이 연관 1대1이 사실 이퀴밸런트하다. 그거는 뭐 이제 벡터 번들 이제 다룰 때 흔하게 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트리빌라이제이션 주면 로컬 트리빌라이제이션의 이제 관계가 이렇게 적히고 여기 등장하는 게 이제 트랜지션 펑션이고 그 트랜지션 펑션을 이용하면 이제 U에 이제 로컬 프레임을 갖고 오고 V에 로컬 프레임을 갖고 오면 걔네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 좀 정리하는데 그 컴플렉스 P 품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사실 오메가 P M을 쓰고 싶은데 오메가가 나중에 커버처를 위해서 고정할 거라 좀 노테이션 좀 겹쳐요. 그래서 A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번들 E가 있을 때그 E-valued 이제 그 P-form들을 이렇게 쓸 겁니다. 그 커넥션은 그러면 이제 요 랭귀지를 이용하면 요거 섹션이죠. 그 이제 그러니까 그게 섹션이고 그 벡터 번들의 그 섹션들의 모임이고 그거를 이제 E-valued 원폼으로 갖고 가는 이제 그 C-infinite 이게 호모르피즘인데 당연히 이게 이런 라이프니츠를 만족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로컬 섹션 한 로컬 프레임 하나를 고정하면 거기에 해당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나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그 커넥션 폼이란 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매트릭스 밸류도 원 폼인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실 얘를 그 로컬 섹션 입장에서 좀 적고 나면 그 커넥션 폼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딱 이렇게 등장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요 커넥션 폼하고 이요 커넥션 폼은 이 코발트 데리버티브 혹은 이 커넥션하고 요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간의 이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커넥션 폼이 죽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이 결국 그 뭐지? 그 되게 트리비얼한 케이스일 텐데 아 그때가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그 가령 이제 이 랭귀지를 그냥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제 탄젠트 번들의 이제 아핀 커넥션에 대해서 보면 결국은 요 커넥션 폼의 정체가 결국은 요 크리스토프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 결국 이제 그 커넥션 폼은 어떻게 보면 요 크리스토프의 심볼을 좀 일반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제 편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프의 심볼을 이제 매트릭스 밸류도 원폼 형태로 이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요 커넥션 원폼은 텐서리얼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로컬 프레임 두 개를 변화를 주면 사실 이렇게만 되면 딱 좋거든요. 근데 예, 군더더기 텀이 남습니다. 이거 사실 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크리스토프의 심볼 텐서 아니잖아요.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 이유에서 결국 이렇게 텀이 나와요. 대신에 이제 뭐 항상 하듯이 이 커넥션을 이제 잘 확장을 해서 일반적인 이제 이밸류드 P폰까지 이제 잘 확장해 주고 나면 이제 커넥션 두 번째 한게 이제 커버처 오브 D가 되는데. 얘는 결국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요딱그 C인핀이 리니어하게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커버처는 결국에는 요 엔도모피즘 번들의 이제 그 투폼을 정의를 해주고요. 또 마찬가지 얘기해서 마찬가지 생각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투폼을 이제 로컬 프레임 입장에서 정의해줄 수 있는데 요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은 오면간에 이제 매트릭스 밸류도 투폼이 되고요. 이 커버처 폼은 좀 약간 나이스한 성질이 있어요. 실제로 요 성질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순서가 꼬였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이제 트랜스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버처 폼은 요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냥 d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자체를 이제 매치 프로덕트 해준 건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 지금 매트릭스 밸류드 폼이라 지금 요게 가능해요. 이게 제로가 아닙니다. 뭐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매트릭스 두 개를 이제 매치 프로덕트 해준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매트릭스 곱을 이제 순서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 준 거라고 한번 있고 뒤집어 준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있고. 사실은 요게 그건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정도고 그러면은 이제 플랫번들은 결국 뭐냐면 커넥션 D가 주어져 있을 때 벡터번들, 컴플렉스 벡터번들로 이제 계속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플랫번들이란 거는 커버처가 이제 베니시아는 이제 커넥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예제는 결국 트리비얼 벡터 번들이고요. 트리비얼 벡터 번들에서 이제 커넥션 어떻게 정해주냐면 그냥 이제 커버처 파트가 그냥 제로가 되게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요 섹션에 대한 그 커넥션 코버런스 데리버티브를 그냥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로 취해줄 수 있고요. 이러면 그냥 그 플랫 커넥션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되고요. 얘를 트리비얼 커넥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프로덕트 커넥션이라고 불러도 되고 여튼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제가 좀 명확하게 안 적어놨는데 여기 실제로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 DSI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죽는 거에서 이제 좀 관련이 있는 게 얘는 이제 요 스칼라 펑션들이 이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두 번째에서 죽어서 그렇고 사실은 얘가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제 패럴레라는 프레임을 주는데 요 SI들이 마찬가지 얘기를 일반적인 커넥션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커넥션 D가 일반적으로 있고 그때 이제 로컬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패럴렐하게 그러니까 D 취했을 때 이제 죽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결국 이제 요그 프레임을 정의하는 그 네이버우드 위에서는 커버처 폼이 죽습니다. 혹은 커버처 센서가 죽는다고 해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요 상황을 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요 관찰이 실제로는 그 플랫 커넥션을 규정을 해줘요. 그래서 커넥션 네가 플랫이라는 거는 이미의 그 베이스 매니폴드의 이미 포인트에 대해서 로컬 프레임 S가 있어가지고 그 로컬 프레임에 이제 그 커넥션 취해준 게 이제 0이 되는 거랑 동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요 파트는 그냥 쉽게 되고요. 앞에서 본 거고 사실 요 파트가 좀 약간 머리 아픈데 이거 적당한 미분방 정식을 푸는 형태로 이제 귀결이 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디테일은 잘안볼 생각이지만 프로베니우스 디어렘을 잘 써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프레임의 존재성을 보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간단하진 않아요. 보통 그냥 짧게 설명하는데 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넘어갈게요. 여튼 그 프로베니우스 디어렘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걸 이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그냥 정인데. 그 패럴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SJ 위로 SI를 미분했을 때 0인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요 얘기가 지금 사실은 요 얘기죠. 모든 이제 제일에서 제가 아까 그거 연거 말했는데 요 S 있잖아요. 요거 뭐냐면 이제 로컬 프레임 있을 때 요거를 칼럼 벡터 형태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뭐지? 그러니까 미분 along with the vector 했을 때가 이제 서브스크립트로 SJ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동치인 거죠. 저 DS 0한게 그냥. 서브스크립트 뭐 요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D 거예요? 서 DSJ. 요런 식으로? 예, 근데 그 X 자리에 SI를 넣으면, 네. 그러니까 SI를 따라서 SJ를 미분한 거가 0인 거. 그러니까 이제 뭐지? 네네. 예, XI로 미분한 거랑 XJ로 미분한 거랑 그 그냥 바꿔도 된다는 거랑 DS 0이라는 거랑 동치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패럴럴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분 교환 미분 먼저 이걸로 먼저 미분하나 저걸로 먼저 미분하나 예, 그거. 이렇게요. 예, 그거랑 지금 DS는 0이랑 그러니까 저는 패럴럴은 그러니까 저 빨간 거 저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머릿속에.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일단 용민의 코멘트 듣고.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라고 단정 지어야 되는 이거는 중요한 이슈라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하면 질문 자체도 대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미분기하의 기본적인 관점이랑 일단 대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그냥 같이 좀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배울 때는 매니폴드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리마니안 매트릭을 배우고 그리고 저희가 서피스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서피스인 R3가 만족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매트릭 커넥션 컨디션 라이프니츠 룰과 이제 그 이제 단어가 이제 모르겠어요. 뭐라고 불러? 토션프리라고 불러야 되나? 그거 두 가지를 만족하는 커넥션이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커넥션 기준으로 플래시 되는 거의 if and only if인 지오메트리가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다라고 배웠던 것과 달리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 순서를 바꿔서 그 일단 매트릭을 얘기하지 커넥션부터 않고 커넥션을 먼저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커넥션 중에서 매트릭 커넥션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트릭을 주고 매트릭 기준으로 라이프니츠 룰이 안 되는 거는 쓴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유지할 건데 근데 매트릭 커넥션 플러스 토션 프리를 좀 반드시 레빗시비타여야 되고 그러면 플래시는 유클리디언밖에 없으니까 그건 관심사가 아니니까 토션 프리는 포기해야 돼. 근데 그 토션 프리 컨디션이 방금 얘기한 방금 그 커뮷이 안 된다가 토션 프리가 안 된다는 네, 그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포기해야 돼. 근데 보통 패럴럴이라고 하는 게 그거 교환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패럴럴이라면 저 지금 DS가 0이 되는 프레임을 얘기한 거예요. 네. 서피스 DS가. 그렇구나. 그럼 제가 잘 몰랐나 보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여기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탄젠트 번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탄젠트 벡터가 들어가야 돼요. 아, 그쵸. 여기는 벡터 번들의 섹션이 들어가고.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장난질 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좀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플랫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토션 프리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벡터 필드 레벨에서 정해지는 코이피션트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유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 커넥션은 무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CN이랑 상관이 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M의 말싸움이 아니에요.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몰라요. 벡터 번들의 지오메트리에 대한 얘기. 하지만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지만 리바니안 지오메트리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면 무식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 이게 왜 네네 하세요. 플래시예요? 왜 이게 플래시라고 불러요? 커베이처가 제로니까. 커버체가 제로니까. 저게 왜 커버체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저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기준으로 커베이처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레비시비타 기준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커베이처 2폼으로서는 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레비시비타 커넥션 중이라면 얘가 결국 이제 그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커넥션 그 뭐지 커버처가 맞긴 해요. 레비시비타 커넥션 생각하면. 근데 지금 그걸 일반화한 거죠. 지금 이제 일반적인 벡터 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들수 있어요. M의 지오메트리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베이처라고 사실 그러니까 부르는 거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언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커베이처 텀들이 0이 되도록 크리스탈 심벌이 그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ODE를 풀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탈 심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그 지오메트리를 따른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 그런 거죠. 답이 되셨나요? 근데 많이 써요, 이거 사실. 네. 벡터번들 다루게 되면 엄청 많이 쓰죠. 여튼 좀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여기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패럴렐 프레임 두개 갖고 오고 나면요. 그고 이제 요렇게 이제 적을 수 있잖아요. A가 트랜지션 펑션인데. 그러면은 아까 그 요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A 인버스 오메가 프라임 A에다가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있었죠. 요 텀이 남는데 요게 다 죽잖아요. 앞에 거가. 그러니까 얘가 0이고 그래서 양변에 A 곱해주면 요 DA가 0이 돼서 결국 이제 요 트랜지션 펑션은 로컬리 콘스턴트입니다. 그래서 그 패럴렐 프레임들 간에 이제 그 트랜지션 결국 로컬리 콘스턴트인 이제 매트릭스 밸류도 그러니까 그 인버티블 매트릭스 밸류도 펑션을 곱해주는 거랑 이제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생각해서 이 플랫 스트럭처라는 걸 정의해요. 그러니까 플랫 스트럭처는 뭐냐면 이제 적당히 오픈 커버를 주는데 오픈 커버인데 얘는 이제 오픈 커버랑 이제 이 로컬 프레임으로 이제 구성돼 있고요. 그때 이제 이 로컬 프레임들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 그 최신적 펑션이 전부 로컬리 콘스턴트인 게 이제 플랫 스트럭처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같은 얘기예요. 플랫 스트럭처랑 플랫 커넥션이랑. 그래서 플랫 커넥션을 갖는다는 거랑 플랫 커넥션을 갖는다는 거랑 이제 플랫 스트럭처를 갖는다는 거랑 이제 같은 얘기인데. 아, 저 거기도 약간 그 네. 질문이 있는데 이 지금 저록 플랫 스트럭처 데피니션에 우리의 마음속의 네. 이그젬플이 혹시 그 캐노니컬 번들 오버 칼라비 야외예요? 전 왜냐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 칼라비 야외가 저기 캐노니컬 번들 트리비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한 말은 맞는데, 네. 지금 요 지금 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다루는 정리를 생각해 보면 이미의 리얼 매니폴드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 확장할 수는 있죠. 스페셜라이제이션 할 수는 있죠. 아. 그러니까 트리비얼 라인 번들을 실제로 프로덕트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캐노니컬이 지금 트리비얼한 케이스니까 그 리즈너블하긴 하죠. 생각하는 방식.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게 동체거든요. 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아이디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플랫 커넥션이 있을 때 플랫 스트럭처 주는 거는 앞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그럼 플랫 스트럭처 있을 때 플랫 커넥션 어떻게 주느냐? 그냥 플랫 스트럭처 잡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 때문에 여기가 결국 이제 그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 하고 그때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 하면 그때 해당하는 그 인버스 이미지 그러니까 그 번들의 인버스 이미지가 결국 이 프로덕트니까 여기다 그냥 트리비얼 커넥션 주고요. 트리비얼 커넥션 주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정의된다는 게 사실 요 로컬리 컨스턴트 그 때문에 트랜지션 펑션이 로컬리 컨스턴트인 것 때문에 잘 정의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랫 커넥션이 하나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플랫 커넥션이랑 플랫 스트럭처라는 걸 이제 같은 말이어서 컴플렉스 랩터 번들인데 요 플랫 스트럭처나 플랫 커넥션을 갖고 있는 거를 이제 플랫 번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떤 플랫 스트럭처가 같냐, 이제 막 커넥션이 같은 거에 그냥 아이덴티티 쓰면 되는데 그 플랫 스트럭처가 같냐는 거는 조금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정의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의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결국 이제 그 매니폴드 아틀라스 잡아가지고 아틀라스로 이제 결국 이제 같은 스무드 스트럭처 정의한다는 게 결국 유니온했을 때 서로 이제 얘가 다시 아틀라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정의하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플랫 스트럭처랑 플랫 커넥션이랑 이제 원톤 코레스폰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이면 되고요. 결국 그래서 진짜 플랫 스트럭처랑 플랫 커넥션은 그냥 완전히 같은 얘기예요. 완전히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요 위에 요 벡터번들 이 위에 플랫 커넥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플랫 스트럭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번들 아이소모르피즘이 있을 때 그럼 요 E 프라임 위에도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플랫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플랫 커넥션이 있다고 하면 요 아이소모르피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면 얘가 또다시 E 프라임 위에 플랫 커넥션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아이소모르피즘이 플랫니스를 보존을 하게 되고요. 번들 아이소모르피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벡터 번들의 오토모르피즘, 요거 게이지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요 게이지 그룹의 액션을 요 플랫 스트럭처의 셋이랑 플랫 커넥션 위의 셋에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원톤 코레스폰던스가 있고, 심지어 요 이렇게 맵을 주면 얘가 이퀴발리언트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오토모르피즘, 그러니까 게이지 그룹을 이제 쿼션을 해줘도 결국 원톤 코레스폰던스를 똑같이 얻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퀴밸런스를 더 이제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리만 힐버트 코레스폰던스에 나오는 형태의 이제 그러니까 서술이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위해서 뭐 이제 두 이제 플랫폼들이 언제 이퀴밸런트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제 이퀴밸런트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랭칼 플랫폰들의 이제 그 아이소모르피즘 클래스들을 이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맞춰도 되나요? 네네. 질문하셔도 돼요. 여기서 아, 맞춰도 예. 되냐고. 아, 약간 늦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네네. 뭐 10시까지니까 뭐.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이제 네, 여기서 그러면 뭐 내용은 질문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 혹시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 정도만 남겨놓고 마치죠.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음에 그러면 어떤 얘기 할 거냐면 그것만 이제 잠깐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요 플랫 스트럭처라는 게 실제로는 그 뭐지? 펀더멘탈 그룹의 레프레젠테이션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대응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 번들들을 이제 펀더멘탈 그룹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클래시파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게 이제 결국 이제 클래시파잉 문제를 이제 알려주는 한 가지 수단이 되고 실제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마 다음 혹은 다음 뭐 모르겠는데 여튼 다음에 뭐 다음에 이제 나라시만 세사드리 띠어렘이라고 뭐 이렇게 적는데요. 요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결국 이제 그 펀더멘탈 그룹의 특정한 종류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랑 리만 국면 위에서 그 리만 공면 위에 이제 스테이블 벡터 번들 사이 이제 대응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컴플렉스 그 서페이스 디어리에서 좀 중요했던 그
증명으로 알고 저 뭐지 컴플렉스 서페이스랍니다. 리만 서페이스 디어리에서 되게 중요했던 이제 정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스테이블 벡터 번들이 특정한 클래스에 이제 플랫 번들하고 이제 대응이 있다는 거를 이제 도널슨이 보여요. 그래서 도널슨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시마 센서알트리 디어리를 이제 새로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도널슨이 이제 프로포즈한 그 형태 이제 그 코레스폰던스의 형태에서 코바야시 이친 코레스폰던스로 이제 확장하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특정한 커버처 컨디션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고 뭐 앞으로 뭐 똑같이 이제 노트는 좀 제가 좀 상세하게 쓰려고 하는 게 제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게 사실 제 욕심이고. 아 너무 좋아요. 노트 그렇게 써주시는 거.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다룰 때는 좀 간략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그냥 코멘트로 그 이게 힉스 번들 쪽으로 이제 그래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코바야시 지금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힉스 번들이 근래에 나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자그마치 쿼지 프로젝트 버라이티 유니포마이제이션 정리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 장난이죠. 네, 그래서 그거가 작년에 나온 아카이브 프리프린트를 채팅방으로 넣었습니다.